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유진의 자폐 정복기 12주차 영상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12주차. 이게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그 영상을 갖다 하시기로 올리기로 하고 제가 리뷰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변화를 캐치하시기 어려운지 4주 만에 올리셨어요.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래서 10주차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12주차로 되게 돼 있는데 세달된 거죠. 이제 이게 저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 아예 변화 과정 자체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능동적으로 좀 찝어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캐치를 못하더라도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비대면 치료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능동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네요. 부모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 갖고 우회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아이를 평가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비대면 치료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제 과거에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비대면 치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쉬운 대로 어머님이 올려주는 영상에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만 요 내용을 갖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번 그 영상은 핵심을 찍게 되면 이그 유진이가 49개월이에요. 이제 49개월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얘가 무발화 자폐였던 아동인데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49개월 무발화 자폐 유진이가 12주차, 치료 12주차에 발화를 시작하다, 무발화 자폐를 탈출하다, 이런 게 이번 영상의 그 핵심 평가 내용이 될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유진이가 차곡차곡차곡 좋아지면서 발화를 시작했다는데 아주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갖다 몇개 보고 시작할게요. 이분이 뒤에 이제 7분 39초 정도에서 그 전체적인 요약을 해놨는데 요거 볼게요. 얘가 이제 언어를 쓸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언어를 쓸수 있는 시점이 된 건데 엄마가 정리해놓은 요약본을 갖다 보면 12개 쭉 내용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언어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이 구강추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4번에 보면 구강추구가 없어졌어요. 응? 이 구강추구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아이가 입안의 감각이 풀린 거예요.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구강추구한다는 거는 구강의 감각 자체가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되살리기 위한 어쨌든 자기 자극현상들이거든요. 구강추구가 없어졌다면 구강의 감각 상태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번 보세요. 먹는 음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얘가 이제 자폐 아동들이 편식이 되게 심하거든요. 편식이 심하고 안 먹는 음식에 대한 극심한 거부현상도 있는데 실은 그게 구강의 감각 거부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아동들의 입맛에 따라는 편식하고 다르죠. 구강 감각에서 감각 거부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강이 감각이 풀려가면서 멍 편식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추구가 소거되면서 먹는 음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말을 하려고 떠들기도 한다. 즉 뭐냐면 외계어라고 그러죠. 부모님들이 외계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말을 하는 발화의 양 자체가 막 늘고 있는 거예요. 발화의 양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엄마가 쭉 나열해 준거 보면, 이게 지금, 이 언어 출현과 관계된 게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걸 갖다 한번 볼까요? 애기가, 이 표정, 6분 40초에서 말을 하는 장면들을 한번 볼게요. 6분 40초에서. 6분 40초는 6분 40초. 자, 이제 아침 먹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볼까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렵지만요. 예, 주세요 하면서 보세요. 입을 보면 쪼 그러죠. 쪼 그러고 나서 애가 쪼라는 표현을 갖다 했는데 아직 소리가 적게 나오는데요. 엄마는 알아듣는 거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 시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이가 정확하게 물을 갖다가 엄마가 시키니까 뭘 부르고 발화를 합니다. 예? 무발화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비슷하겠어요. 그랬는데 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쉽게 써놨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아이가 언어 모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언어 치료를 갖다 하게 되면은 아이가 조금씩 더 언어 치료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지금 보면은 아기가 표정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표정도 많이 생겨 있어갖고 웃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 있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거 있죠. 아이가 놀이 자체가 좀 나아집니다. 1분 48초에 보면은 요거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언어 출연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이거 평가지점이에요. 1분 48초 볼까요? 응? 아이가 오이를 컵에 집어넣으려는 놀이를 합니다라고 엄마가 오 굉장히 응? 장난감 오이를 갖다 컵에 이렇게 집어넣는 놀이를 하죠. 요거 보면은 되게 의미 있는 변화예요. 저게 요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도 굴리는 놀이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했어요라는 게 이게 뭐냐면 초보적인 상징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오이를 장난감 오이를 갖다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오이 같이 인식을 해서 플라스틱 통에 그릇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초보적으로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 도구를 갖다 이해를 해갖고 그에 맞게 갖고 노는 거예요. 자동차를 밀고 논다든지, 즉 자동차를 갖다가 감각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상징 도구로 갖고 노는 겁니다. 이 자동차도. 오이도 그 상징 놀이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즉 언어가 출현하려면 아이들이 상징 놀이가 언어를 자기 능력으로 출현시키려면 상징 놀이를 갖다 할수 있어야 돼요. 상징 놀이를 할수 있게 되면서 언어가 가지는 상징성을 갖다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럴 때이 아이들은 자발적 언어 발달을 할수 있게 돼요. 보면 이제 상징 놀이를 시작했고요. 앞에 보면 구강의 감각들이 언어를 할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편식이 없어지고 구강 추구가 없어지고 소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언어를 갖다 모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단계들이 있어요. 여기 좀 이따 영상 보겠지만 지시 수행이 있는다든지 행동 모방이 이전 영상, 즉 8주 차때이 아이가 행동 모방과 지시 수행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맞물리면서 이 아까 좀 아까 얘기했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아까 뭐죠? 그죠? 요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조 그러는 표정 나오죠? 조조 그리고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아주 아주 유진이의 발달사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언어를 이용해서. 특히나 지금 물을 갖다 달라 할때물 그러면서 자기가 소리의 호흡을 갖다 느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무바라 자폐를 갖다가 아이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가 언어가 늘어갈 거예요. 언어가 늘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12주차 이제 끝나고 나면서 13주차부터 해서 한약은 이 비대면 치료하는 경우는 3개월 단위로 한약을 처방을 하는데 첫 때는 이제 그 2단계에서도 언어 발달을 갖다 보다 저 원활하게 할수 있는 혀를 풀어주는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추가해서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혀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언어 시도가 더 수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언어 이용 욕구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으면 싶은 거는 5분 25초 있네요. 5분 25초에 엄마가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할까요? 그러니까 눈맞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눈맞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표정도 살필 줄 알고요. 이러고 이제 지적을 해놨죠. 이것도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계속 치료가 좋아지고 있어야 되는데 눈맞춤이 계속 양질의 눈맞춤으로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데 얘가 이제 비대면 상태라서 아 얘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제가 체크를 하는데 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단 이제 엄마의 표정도 살필 줄 알고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엄마의 표정을 살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맞춤을 넘어서 이제 엄마의 얼굴 표정을 리딩을 하는 겁니다. 표정을 리딩해서 엄마의 의도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아이가 이제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 의도를 이해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지시 수행도 훨씬 더 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 전반을 보면 엄마가 소개를 해놨는데 지시 수행이 굉장히 원활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뒤 보면 전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응? 이제 보면은 마스크 쓰라 해도 마스크를 참고 다 쓰고 있고 힘들 인내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고 어디 가자고 그럴 때 그 이동을 할 때도 아이가 지시 수행을 갖다가 혼자 뛰쳐나가지 않고 여기도 보면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는 표현해 놨네요. 엄마가 아이가 차에 타라고 그러면 이게 아주 원활하게 그 일반 아이들 같이 그 생활적 지시 수행을 다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엄마의 표정도 리딩하고 관계에서 분위기를 다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어가 아니라도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갖다가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유진이가. 즉 비언어적 이제 이 아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이제 언어 모방이 출현하고 상징놀이를 갖다 시작하면서 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지게 발달을 하는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치료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1, 2, 3 단계 즉 눈맞춤 발달 단계, 행동 모방 단계, 두 번째로는 지시 수행 단계를 갖다 거의 마스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언어가 서서히 출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 아이가 요구 언어를 갖다가 이제 왕성하게 사용하는 대로 넘어가죠. 지금 이제 4단계쯤이에요. 4단계쯤. 이 4단계쯤에서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놀이가 활발해져야 돼요. 엄마하고 놀이가 활발해져야 돼요. 그러자면 사실 놀이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즐겁고 활발해질 때 아이가 언어에 대한 욕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언어 출현의 빈도와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자면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플로우 타임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아기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플로우 타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코칭을 할 수가 없고 플로우 타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플로우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엄마 아빠가 좀 더 공부를 해갖고 아이하고 상호작용 놀이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유진이가 그 발화를 시작을 했어요. 발화를 시작했으니까 언어를 이용하면서 는 아이로 점점 성장해 가서 정상 발달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지금 이제 영양요법, 즉 비타민 미네랄 처방을 했습니다. 영양요법과 더불어서 다시 3개월 단위의 처방을 2단계 언어 처방하고 3단계 한약을 갖다 같이 결합 처방을 해놨으니까 그 변화를 후에 보면서 또 다음 프로그램들을 모색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